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귐의 공동체, 뿌리를 내리고 지어져 가는가,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 궁금한 거 없습니까? 믿음생활 하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을까? 왜 예수님은 남자로 와야 되실까?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가 뭔가?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합니다. 목회가 뭔가?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는 교회의 임지에 가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게 목회인가? 이게 밖에 보이는 거죠. 밖에 보이는 거. 이게 목회가 뭔가? 본질은 사실 그게 아니죠. 또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진단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왜 성장이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념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깨지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성령이 뭔지, 은혜가 뭔지가 깨지지가 않으니 성도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의 건전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죠. 저는 이 시간에 신앙을 가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라는 그런 묵상을 하다가 참 놀랍게 이번 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참이 단어를 발견했어요. 요한일서 1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들어보시면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이 적은 거죠. 요한. 이 생명이 이 예수가 해도 다른가요? 결국 틀리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예수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분이십니다. 맞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는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뭔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사귐, 여러분.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요, 아는 게두 가지예요. 정보를 아는 것은 사귐이 아니에요.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 여러분이 저의 이름을 알고 저의 모습을 알고, 이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 살고 누구고 어떤 일을 하고 이거는 정보지 사귐이면 아니죠. 또 사귐은 어떤가요? 사귐은 스치는 만남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스쳐갑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스쳐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스쳐가는 만남이 있어요. 그거는 사귐의 만남은 아니에요. 그냥 아는 만남이죠. 그렇다면 사귐의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사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연합의 의미. 이게 너무 신비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요. 또 B라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깊이 공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어찌 보면 사겨가는 거잖아요.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함께 생활을 사는 동안에 공감하고 또 애증의 관계도 있지만 연합해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섬김이 주일날 두 가지의 사귐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귐. 첫 번째는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골로새서가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과의 사귐을 보면요. 골로새서 말씀이 한번 제가 볼게요. 주님과의 사귐의 첫 번째가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른 거 뭐 놓쳐도 괜찮아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그러니까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삽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들려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또 만나서 얼마나 말씀을 흘러보내려고 합니까? 근데 들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결국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밭에 뿌려진 그 땅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리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깨닫는다와 순종한다, 깨닫는다와 행한다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종해야 깨달아요. 아멘이세요? 진짜요. 물동하이는 알다라 그랬죠.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고 외워도요, 주님이 역사하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의 밝은 빛이 날마다 나를 비추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깨달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러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 사람, 죽은 사람 일으키고 멀쩡한 사람 뒤로 자빠지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죠? 알죠? 그런 거.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막 놀랍게 자랑하는 이야기. 한때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예.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서 막 바뀌어지는 그 이야기. 그분 능력 있는 줄 알고 가가지고. 근데 희한한 것에 충치는 금리빨로 안 바뀌어요. 이빨이 바뀌긴 바뀌는데 아말감만 바뀌고 충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가짜가지. 진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비추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내 안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죠. 그때 임하는 기쁨, 그때 임하는 자유, 그때 임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신학교 교수님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설교학은요 미국에서 가장 설교학으로 유명한 학교가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예요. 웬만하면 거기서 PhD를 받으면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에 다 설교학 교수로 가는 거예요. 그걸 따왔어요. 설교하는데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학을 한 번도 공부했지만 활동한 목회를 하십니다. 은혜가 성교학을 공부했어요. 성교학을 유명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성교를 잘 몰라요.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10년 넘게 성교한 목사님이 성교학을 가르칠 때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느낌이 달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해요.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말씀을 정말 내 영혼에 비추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삐뚤어진 뼛속까지 삐뚤어진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빛이 우리를 날마다 비출 때 때로는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빛이 나를 잡고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예전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합니다. 세 번을 질문해요. 세 번을 질문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왜 그 세 번을 질문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시면서 그에게 있었던 완전한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셨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해석은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 들으셨을 겁니다. 묻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틀렸다 나쁘다 이것보다도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하고자 했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베드로는요 교회를 인도할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냥 물은 게 아니라 이거죠. 베드로야,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간단다. 너는 이제 너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하고 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거야. 너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거 감당하면 돼. 이해되시겠어요? 내 양을 치려면, 내 교회를 섬기려면, 내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걸 감당 못 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볼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 없이는 그건 다 허공에 떠도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망치와 같은 이야기 하셨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만히 보면 주님 없이도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없는 성장과 주님 없는 화려한 모든 것들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nothing이었던 거죠. nothing이었던 거예요. 사랑 우리 교회 여러분, 저에게도 동일하고, 우리 은혜인에게도 동일하고, 은혜인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얼마나 교회가 세련되고 얼마나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고 이거 우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했을 때는 예전에 10가지 적었지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했을 때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게 나의 비전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했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나의 비전입니다. 이런 놀라운 차원 높은 고백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인데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실 거예요. 메시지 신약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죠. 여러분 한국에 가실 일 있으면 한 권씩 한번 구입하셔도 좋을 거예요. 현대 우리가 편하게 읽는 그런 말들로 적어놓은 그런 성경인데요. 이렇게 참 놀라운 오늘 본문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을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띄워 모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을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못둥이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 여러분 놀라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시제를 아실 거예요. 미래 완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미래 완료 진행형. 이게 뭐냐 하면 너희는 분명히 완성될 거야. 완성될 거야.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연결되어져 간다. 너희는 분명히 완성될 거야. 건물이 될 거야. 그런데 지어져 가고 아닌지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컬 처치
거기 지옥 교회가 있고 천상의 하늘의 예배가 있잖아요. 하늘의 교회가 있잖아요.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냐?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완벽하다. 그런데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의 사귐이 있고 우리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 있어요. 세상의 사귐은요, 사람의 기호, 내가 좋아하는 성향,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세상의 사귐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사귐은 다르죠. 서로가 달라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요. 그러나 함께 그 모습을 함께 빚어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가 얼마나 이게 약한 줄 아세요? 이런 모습이 엄청 약해요.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호주에 있는 전체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미주에 있는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코비드 이후에 이쪽 저쪽에서 아주 건전한, 아주 건전한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미주교회에서 미국 교회가 여러분, 많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친척들도 계시니까. 미국 교회는요, 분당의 목사예요. 교회가 깨져야지 다른 교회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호주교회도 똑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좀 건전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좀 건전하고 성숙한 소그룹 리더가 한국 교회에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요. 근데 미국 교회나 해외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보면 소그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예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뭐냐? 목회자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80에서 70%. 한국 교회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60%.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선호도는 얼마나 그 교회에 건전한 소그룹이 있느냐. 특별히 또 3040 세대들은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회인가,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인가, 달라져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교회의 모습으로 늘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중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자라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포함이 되고 이웃교회도 포함이 되고 모든 교회도 포함이 되지만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미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미숙해요. 저는 시드니에서 왔잖아요. 시드니의 교회가 그런 역사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몇 년 전부터 와서 1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몸부림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외 한 교회에 아주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이익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웃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저 교회를 함께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세상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의 잘남과 강점이 드러나면 세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질투하죠. 깎아내리죠. 그게 세상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의 잘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선함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세상에서의 어떤 형제와 자매와 어떤 분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고 들추어내고 가십으로 닦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한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 계셨던 분도 있고 그러신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정말 귀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늘 고백했던 것이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마음이 뭔가에 관한 거기에 정말 마음을 둬라 이런 마음을 함께 주셨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의 감동을 받고 또 함께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놓칠 때도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잡는 거는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변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구나. 이런 고민을 저는 참 많이 한 중간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사귐이라는 이 설교는 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인 교회는 주님과 사귀고 그리고 서로의 성향과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치유해 가는 것을 믿으며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응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반에 세워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배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